인천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더디게 진행돼 지역 주민과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실적인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철 기자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되면서 문을 닫은 상점이 곳곳에 즐비합니다. 그동안 이용이었던 주민 대부분이 이곳을 떠나 상점들은 문을 닫고 거리는 텅 빈 상태입니다. 반찬 가게도 약국도 영업을 그만둔 지 오래입니다. 상가 앞은 쓰레기 더미가 그대로 방치돼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폐허로 변한 마을에는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점도 있지만 지급받은 보상금으로는 다시 장사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40년 동안 한 거 아무것도 없이 지금 그냥 빈몸땡이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주택도 못 사고 상가도 못 삽니다. 그 돈 가지고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된 지 1년이 됐지만 철거민 중 20%는 보상금 문제로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느림보 사업에 막막한 심정입니다. 이게 4, 5년 동안에 장작 이게 개발이 완성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지 절대. 지금 하나 개척이 나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에 이제요. 그래 가지고 나는 이 동네를 뜨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인근 상인들도 생계를 찾아 줄줄이 떠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대 상권이 무너지면서 이주 대상이 아닌 인근 지역 주민들도 고통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편의시설이 문을 닫다 보니 생필품을 구하는 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들도 하나둘씩 보따리를 싸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모든 게 없어요. 반찬도 그렇고 약방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소요. 여기서는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늑장 사업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늘어가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 대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업 주체인 도시개발공사는 자금 유동성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 지역 최대 재생사업지구인 서구 루원시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떠나지 못한 철거민들은 보상금 문제는 고사하고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김영철입니다.